첫 번째로 가볼 곳은 단양의 도담산봉입니다. 저는 작년에 9월 말쯤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 도담산봉 건너편에 정말 아름다운 황하 코스모스 밭이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이곳에 정원을 계속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올해도 아마 예쁜 가을 꽃밭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도담산봉을 방문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건너편에 황하 코스모스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담산봉을 가는 건너편에 황하 코스모스 밭이 있기 때문에 배로도 건너갈 수 있었고 또 차로도 갈 수 있었는데 차로는 조금 가는 길이 좁아서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지나가는 유람선의 모습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올 가을에도 이 도담산봉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을, 도담산봉을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단양 여행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9월달에 가볼 곳은 바로 홍천의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홍천 무궁화 수목원도 저는 9월 말쯤에 방문했었습니다. 이 무궁화 수목원 앞에는 코스모스 군락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뒤에 있는 건축물까지 더해져서 저는 마치 스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국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곳도 역시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가을 풍경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무궁화 수목원을 방문할 때 오전에는 일교차가 있어서 낮에는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오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 이 무궁화 수목원 안에도 구경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앞만 보지 마시고 이 코스모스 밭을 보고 난 뒤에 무궁화 수목원 앞까지 구경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에 코스모스 볼 수 있는 곳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의 평창입니다. 평창도 역시 9월 말이 되면 백일홍 축제가 열리는데요. 가을에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이 백일홍 축제도 평창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어우러져서 백일홍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강원도는 확실히 날씨가 좀 더 빨리 시원해져서 가을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백일홍 뿐만 아니라 황하 코스모스도 한껏 즐기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꽃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게 이 평창 백일홍 축제의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가하실 것 같기 때문에 오전에 방문하셔야 조금 더 여유롭게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황하 코스모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붉은 메밀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붉은 메밀은 영월에도 유명한데 10월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만나는 붉은 메밀을 이 평창에서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 초에 해서 빨리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9월 말이 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 보시고요. 가을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평창에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강원도의 철원입니다. 철원 고석정은 9월 1일부터 고석정 꽃밭이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요. 벌써 가을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석정 꽃밭이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고석정 꽃밭은 정말 축구장 몇 개만한 크기에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철원 가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에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보석정 꽃밭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석정 꽃밭은 9월 중순이나 9월 말쯤 방문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9월 말쯤에 되면 소이산 전망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말이 되어야 이 황금빛 들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이산 전망대에 가면 정말 감탄이 쏟아질 만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9월 말쯤 방문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대를 많이 가봤지만 이 소이산 전망대가 탑3에 든다고 할 정도로 이 황금 들녘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철원의 가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을 하늘을 느끼기 좋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완주의 경각산 활공장입니다. 경각산 활공장은 완주의 가을 풍경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요. 이곳은 차량으로도 방문 가능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것이고 정말 맑은 가을 하늘 밑에서 이 풍경을 즐기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너무나도 받는 곳인데요. 또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이 저수지 둘레길이 있어서 밑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완주의 가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곳에서는 패러글라이딩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 하늘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저는 이 완주의 경각산 활공장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맘때쯤 강화도를 방문하면 해바라기를 가득 볼 수가 있는데요. 해바라기 밭이 뒤에 뻥 뚫린 뷰를 갖고 있어서 너무나도 시원하게 해바라기를 즐길 수가 있고 이 아름다운 풍경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이 강화도 해바라기 밭입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저는 연미정을 가을 풍경 즐기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미정을 모르시는데 이 연미정에 앉아있으면 정말 시원한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 또한 강화도의 가을 느끼기 좋은 여행지로 저는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가을은 정말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요. 이 짧은 가을을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